네, 장르적으로 보면 이제 실시간 전략 카드 배틀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적으로 보면은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경력을 소개를 드릴 때, 2011년부터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2011년부터 6년까지는 사실 이제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 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플랫폼 이제 PC인 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이플 블리츠 X를 만들면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게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으로 제가 게임을 만들어 본 느낌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그래픽은 먼저 아주 이제 흡족했습니다. 사실 그래픽으로는 이제 나무랄 데가 없는 엔진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 이제 편의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흡족한 이제 좀 이런 만족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에디터가 잘돼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게임을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사양인데, 사양의 면에서는 이제 조금 엔진이 무거운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만큼 이제 살짝 무거운 감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엔진을 이용을 해서 게임을 만드는데 요거를 어떻게 좀 가볍게 표현을 해보고자 해서 이제 최적화를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했던 방향은 사양이 좋은 기기에서는 어쨌든 언리얼 엔진의 장점인 이제 멋진 그래픽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하지만 이제 사양이 좋지 않은 기기에서도 이제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별한 최적화 비법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최적화 방법들을 이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로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업계 선배님들께서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제 안 그리는 게 최고의 최적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이제 논리에 맞게 아무래도 좀안 그리는 최대한 이제 안 그리는 식으로 최적화를 좀 진행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방법 하나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맵 이미지 쿠킹 사례라는 제목인데, 저희 게임은 이제 카메라 시점이 고정인 게임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으면 사실 좀 이런 게임이다 감이 왔을 텐데, 이런 화면을 가지고 있고 이 화면 안에서 서로 이제 대전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시점이 고정인 게임이라서 화면에서 이제 많은 이제 맵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항상 이제 시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좀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야 게임이 이제 전체적으로 좋게 보인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어필을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맵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좀 이렇게 마음대로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한 300만, 306만 개의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진 맵이거든요. 맵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사실 이제 모바일에서는 조금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기는 좀 힘든 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티스트 분들께서는 아, 이거를 좀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보다 낮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프로그래머들은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사양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대립하는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조금 냈던 게 이제 저희 게임, 이제 아까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이제 카메라 시점이 고정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스태틱한 오브젝트들,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들을 미리 이제 구워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이제 디퍼드 렌더링을 할때 그런 G버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있고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스태틱 오브젝트들을 이제 이미지 두 장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컬러 맵이랑 뎁스 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맵으로 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스틱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PC에서 이제 PBR도 다 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 메쉬를 마음껏 쓰고, 그 다음에 해상도도 이제 고해상도 텍스처를 마음껏 쓰고요. 그리고 포스트 이펙트도 이제 전부 다 켜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라이트도 마음대로 넣고 이렇게 해서
씬을 이제 PC에서 아주 보기 좋은 씬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이제 엔진에서 컬러맵이랑 뎁스맵으로 그걸 얻어내서 이제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런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제 맵을 얻어올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언리얼 엔진이 소스 코드가 공개된 엔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렌더링의 중간 결과물에 접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컬러맵과 뎁스맵을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낼 수가 있었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그냥 드로우 렉탱글을 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바일 화면을 이게 모바일 화면인데요.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드로우 렉탱글 해가지고 이런 씬을 만들어냈습니다. 뎁스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나믹 오브젝트랑도 상호작용이 잘 되고요. 그림자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하려고 이제 가지고 나온 사진인데 사실 이제 아무것도 안 그린 화면이나 저렇게 이제 맵을 그린 화면이나 사실 이제 드로우 렉탱글이기 때문에 이제 안 그린 듯이 가볍게 좀 그릴 수가 있었고요. 비약을 하자면 이렇게 300만 개의 트라이앵글을 가진 이런 씬이 사실 이제 두 개의 트라이앵글로 변하게 된 거죠. 네, 그 위에다가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들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전장을 완성을 시켜냈습니다. 네, 이 기능은 사실 이제 조금 더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을 많이 그릴 수 있도록 맵에다가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제 맵을 그리고 나머지 자원들을 더 이제 다른 곳에 많은 물체를 그릴 수 있게 해준 초석이 된 기능이고요. 그리고 퀄리티 자체도 이제 아티스트 분들과 이제 프로그래머 모두 만족하는 퀄리티 그리고 렌더링 비용을 이제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기능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 게임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카메라가 이제 고정인 게임이라면은 이제 꼭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3D적인 부하는 아무래도 맵을 좀 가볍게 그리다 보니까 좀 이제 부하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3D 부하는 한숨을 좀 돌렸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게임을 소개할 때 이제 실시간 전략 카드 배틀 게임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장르는 이제 화면에 UI가 많이 표현이 되는 장르여서 이제 화면에 좀 UI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UI에서 많은 좀 부하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언리얼의 UI를 만드는 기능이 이제 UMG라는 걸 이제 최적화를 저희가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적화 전에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UMG를 그냥 이용해서 보이는 면만 잘 보이게 이제 마음껏 렌더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드로우 콜의 80%가 UI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좀 과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배칭이라는 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만든 상태에서 이제 80%였으니까 이제 이 배칭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이 배칭이라는 거는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좀 같은 속성을 가진 것끼리 모아서 그리는 최적화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제 하는 최적화다 보니까 좀 많이 선호가 되는 최적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거 언리얼 엔진으로 그리면은 배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이런 걸 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같은 이미지 100개를 그리는데 하나는 이제 배칭을 100개로 그렸고 하나는 이제 배칭을 1개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드로우 스레드가 일을 하는 양이 한 5ms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5mm 정도 세컨드 차이가 났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배칭을 그러면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건 결론이 났고, 그럼 이제 UMG를 이용해서 배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UMG에서는 어쨌든 언리얼이 제공을 하는 툴이기 때문에 언리얼의 코드들이 이제 배칭을 잘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핵심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도 여기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사실은 근데 시행착오를 겪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언리얼 서밋 프리미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실무적으로 풀어 나갈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위주로 살짝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나오는 코드가 UMG의 배치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지 자동으로 이제 언리얼 엔진이 배칭을 실행을 한다. 서로 배칭 실행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실질적인 걸림돌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개의 변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걸림돌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텍스처고 하나는 레이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텍스처도 사실 이제 아틀라스로 묶어서 해결을 하면 같은 텍스처로 그리게 되니까 요건 사실 이제 아틀라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레이어, 실질적인 걸림돌은 이 레이어라는 건데요. 이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부에서 그룹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디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같은 아이디를 갖게 만들어주면 서로 배칭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UMG를 만들 때 이런 여러 가지 패널들을 쓰게 되는데 어느 패널의 자식인지가 저 레이어 아이디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패널의 자식인지로 이제 레이어 아이디를 결정을 해서 이제 각 패널들이 레이어 아이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호리젠탈 패널, 버티컬 패널, 그리드 패널 이런 것들은 자식들의 레이어가 무조건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팀원분들께서 요거를 써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적극 권장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배칭이 많이 깨지는 그 부하가 이제 대거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젯트리를 예제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설명 편의상 explicit canvas child get order 옵션은 이제 꺼져 있다고 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캔버스 패널의 자식으로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이미지들은 서로 플러스 1씩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레이어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가 배칭이 되지 않게 되고요. 반면에 버티컬 패널에 이제 자식들로 이미지가 두 개가 있으면 이 이미지들은 같은 레이어 아이디를 부여받고 서로 이제 배칭이 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버티컬 패널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이것들이 모두 같은 레이어 아이디를 갖고 만약에 텍스처 조건이 만족한다면 배칭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방에 최대 3개의 레이어를 생성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글자 원본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요즘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아웃라인 기능까지 이제 다 써버리면 이게 하나 텍스트 하나를 그리는데 레이어가 3개가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캔버스 패널에 이렇게 텍스트 위젯이 3개가 있으면은 각각 저렇게 레이어 아이디를 잡아먹어 버리고 9개의 드로우콜을 생성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심한 레이어 아이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레이어 아이디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이제 stateSlate라는 명령어를 쓰면 이제 레이어가 몇 개가 생겼고 실제로 드로우콜 배치가 몇 개 일어났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이런 기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좀 더 정확히 보려면 이제 GPU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하면 이제 드로우콜 한 콜 한 콜씩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드레노 프로파일러, 말리 그래픽스 디버거가 이제 모바일에서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만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PC에서 그냥 빌드를 만들어서 인텔이 제공하는 그냥 IPA라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PC에서 모바일 빌드까지 가지 않고 이제 PC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툴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건드리지 않았을 때 배칭이라는 걸 개념을 생각 안 하고 UI를 만들었을 때는 한 이제 176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됐고 180개의 이제 배칭이 생성이 됐었는데 이거를 관리를 하고 좀 이제 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한 70개 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드로우스레드가 하는 처리량 자체가 달라져서 확실히 이렇게 드로우스레드 하는 일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화면에 그려진 UI는 같은 UI입니다. 이게 수정이 된 게 아니고 같은 UI를 그리는데 그냥 드로우 콜만 100개 정도 감소를 시킨 거고 시간이 이제 약 8ms 정도 처리량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음부터 관리를 했던 게 아니라 개발 중후반부터 요거가 드로우 콜을 많이 발생시키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 그래서 개발 중후반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레이어 수를 지향을 하지만 이게 또 이제 하다 보면 은근히 장인 정신이 발동돼 가지고 숫자 하나 줄어들 때마다 되게 알 수 없는 희열을 되게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이 많이 드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드는 UI에는 좀 무리를 하지 않기로 해서 이제 한 70개 정도로 타협을 봤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배칭을 줄이는데 조금 저희만의 이제 노하우가 좀 있어가지고 공유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아까 전에 저 위에 세 가지의 패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UI 디자이너 분들께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캔버스 패널이 제일 좋았어요. 역시 이제 생산성은 캔버스 패널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거를 안 쓰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칭이 잘 되는 캔버스 패널을 만들어서 쓰자, 따로 쓰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캔버스 패널 노레이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Z오더 기능만 삭제된 버전인데요.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맨 아래에 있는 Z오더 기능을 이제 포기를 해버린 그런, 어찌 보면 조금 불안정하지만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빠르게 작동하는 그런 패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캔버스 패널의 편의성, 이제 저희 이제 배치를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상도에 대응을 잘할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 캔버스 패널의 편의성은 이제 대부분 이용을 하고 하면서 배칭까지도 이제 좀될수 있는 요런 매우 큰 배칭 효과를 가져오는 요런 패널을 만들어서 저희는 쓰고 있고요. 현재도 사실 많은 곳에서 사용 중인 이제 효자 패널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근데 4.16 업데이트에서 비슷한 기능이 생겼어요. 이제 Explicit Canvas Child Z-Order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안정하고 대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패널을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저 기능은 엔진의 공식 기능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대신에 최적화는 조금 기능 이렇게 막 저희보다는 많이 되진 않는 그런 기능인데요.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건 어느 솔루션을 쓰든 간에 이제 레이어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이어 수가 저렇게 줄어드니까 확실히 드로 스레드가 하는 일도 줄어들었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언리얼 엔진의 장점이 이제 코드 공개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개조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노레이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익스플리싯 캔버스 차일드 펜 제트 오더라는 기능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언리얼 엔진이 이제 불편하면은 기다리다 보면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칭을 저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화면에 이제 UI가 많이 표현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드로우 오브젝트의 개수 자체가 그냥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처음에 만들고 이제 배칭을 다 맞춰도 사실 이제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저사양에서 만족하게 돌아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개발 단계에서 이 그림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요, 처음에 이미지를 그리고, 그다음 그 위에 프레임을 씌우고, 그다음에 또 글씨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그림자가 그려지고, 그 위에 진짜 이름이 그려지고, 공격력도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오브젝트, 체력도 이제 체력 글씨와 그림자, 그리고 비용도 이제 비용과 그림자, 그리고 등급 이미지, 이렇게 11개의 드로우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개발 당시에 카드 하나에 이제 11개 드로우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게 게임 안에서 저희가 다섯 장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카드에서만 55개의 드로우 오브젝트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감에서는 사실 더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그래서 UMG로 만든 그 UI를 그대로 이제 텍스처 한 장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분리를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다 완성하고 보니까 분리돼서 움직일 일이 없는 UI들, 그리고 한번 이제 숫자를 써주기는 하는데 그 뒤로 변화가 될 일이 없는 스태틱한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텍스처 한정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위젯 블루프린트로 만든 걸 텍스처로 만들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UMG를 텍스처에 렌더링할 수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봤더라고요, 이미. 근데 이제 에픽 쪽에 이제 디벨로퍼의 답변이 이제 U 위젯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참고를 해서 보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U 위젯 컴포넌트가 뭐냐면요, 3D 공간에서 위젯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 게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몬스터가 죽을 때 카드를 획득한다라는 룰이 있어요, 저희 게임에. 그럴 때 이제 카드를 획득할 때 이제 멋있는 이펙트와 함께 이렇게 쫙 돌아가는 3D 공간에서 돌아가는 그런 위젯의 기능인데요.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려보면, 그냥 위젯이 있고 그 위젯을 렌더 타겟에다 렌더링을 하고 그 렌더 타겟을 이제 텍스처로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랑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렌더 타겟을 그냥 스태틱 텍스처로 생성해내는 언리얼의 기능이 있어요. 렌더 타겟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저기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기능이랑 합쳐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코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U 위젯 컴포넌트의 이제 대표적인 두 함수, 이제 업데이트 위젯이랑 드로우 위젯 투 렌더 타겟이라는 함수랑요. 그다음에 스태틱 텍스처 저 누르면은 작동하는 함수 execute create static이라는 함수인데요. 요 두 개의 함수를 합쳐서 기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젯이 텍스처로 만드는 이제 기능을 만들었고요. 요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에디터에다가 조그마한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save UMG to texture라고 이름을 지었었고요. 저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그대로 텍스처로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배출을 해주는 기능을 이제 엔진에다 추가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11개의 드로우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던 카드가 이제 세 개의 드로우 오브젝트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는 카드 이미지고, 그다음에 저희 로컬라이징 때문에 이렇게 한글을 카드에다가 박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름은 이제 실시간으로 그리는데요. 그래서 이름과 이름 그림자 이렇게 세 개의 드로우 오브젝트를 갖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의 드로우 오브젝트를 갖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또 배칭까지 알뜰히 해가지고 카드 이제 다섯 장 있을 때 드로우 콜 다섯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의 그림자는 한 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도 한 번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곱 드로우 콜 안으로 요것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알뜰하게 좀 배칭을 챙겨가지고 위젯들을 만들어냈고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에디터에다가 기능을 이렇게 빠르게 추가를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기능을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다음 이건 이제 사실 되게 상시로 쓰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완성된 위젯인데 더 변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럴 때 좀 간단하게 텍스처화를 시켜가지고 좀 경량화를 시키는데 되게 요긴하게 썼던 기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이 카드를 보면은 카드마다 이제 변수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격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 카드를 보시면 이제 어떤 캐릭터는 이제 30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는 또 26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변수들을 처리를 할 때 그냥 UMG를 만들어서 거기다 변수들을 세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한 이제 500장 가량의 저희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이제 변수가 필요한 리소스를 만들어낼 때 이제 되게 편하게 자동화를 해서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변수를 넣어서 사용을 할 때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게임의 이제 최저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든 케이스인데요.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어떤 게임의 가능성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제 갤럭시 S5를 먼저 최저 사양으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갤럭시 S4에서 작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런칭을 할 때는 갤럭시 S3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S3에서 돌아가는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S3급의 이제 스펙을 가진 여러 해외 제조사들이 만든 핸드폰에서 돌아간다는 게 사실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런칭 할 때 되게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기기들을 지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이제 S4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이거 이제 하얗게 불태웠다. 이제 최저 사양까지, 갤럭시 S4를 지원하는 상태로 이제 런칭까지 가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디렉터님께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갤럭시 S3 지원해야지. 이제 포도 했으니까 3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나중에는 2에서도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도 덧붙여주셨는데요. 그래서 갤럭시 S3를 지원을 하려고 이제 앞선 방법들을 시도를 다 해보고 이제 해봤는데, 사실 아무리 옵션을 끄고 드로커를 줄여와도 작동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퀄리티를 조금 깎아가지고 이제 빌드를 만들어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내봤고, 디렉터님께서 그러면 일단 시도라도 해봐라. 그 한번 돌려라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깎아가지고 초저사양 기기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디바이스 프로파일부터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스트라고 이제 만들어서 프로파일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이제 cbus라는 이제 함수, 이제 변수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고요. 크게 보면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버텍스 개수 제한을 어떻게 뒀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OpenGL ES 2.0만 지원하는 이제 구형 기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기들은 이제 버텍스 자체가 아직도 이제 사용하는데 좀 넉넉치 않았던 시절이에요. 이런 기기들이 나올 때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버텍스 개수를 기준을 이제 정하고 조금 관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처음에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면 캐릭터들이 하나씩 나오도록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기기에서 돌려봤어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2에서 이제 한 버텍스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유닛이 한 이제 12개 정도 표현을 하니까 이제 한 26에서 27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이렇게 찍은 이유가, 여기 이 핸드폰에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저게 올라갑니다. 프레임이랑 드로스레드 이런 처리량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밖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은 이제 한 18,0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넉넉하게 2만 개 이하의 버텍스를 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애니메이션을 하는 캐릭터들인데, 걔네들은 이제 1,000개짜리가 이제 12개 정도 나오면은 표현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최저사양용의 버텍스를 따로 정의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기능 자체도 이제 맥쿠킹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나믹 오브젝트에다가 리소스를 좀 나눠서 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버텍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건 이제 하이드 코스메틱 UI라는 이제 이것도 저희가 만든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씬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빨간 부분. 그래서 이제 꾸밈만을 담당하는 UI를 좀덜 보여주고 빠르게 작동을 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저 위에 이제 체력 바가 이제 반짝반짝하는 저런 이펙트들이 있는데, 저런 건좀 상대적으로 덜 표현을 하자, 이렇게 만들었었던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먼저 위젯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달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코드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태그를 달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장식용 UI임을 표시하는 이제 태그들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코스메틱이라고 이런 표시를 이제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젯을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그냥 이제 하이드 코스메틱 UI 옵션이 켜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태그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 마치 이제 없었던 위젯인 것처럼 취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삭제를 조금 해줬습니다. 저사양에서만 동작을 하도록 디바이스 프로파일에서 따로 관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그리는 오브젝트 양을 줄여봤는데, 이제 한14%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정보 전달에 지장을 주는 UI들은 건드리지 않고, 정보 전달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UI들만 조금이라도 덜 그려보자, 요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UI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알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파 이미지들을 렌더링을 안 하니까 확실히 이제 기기에서 처리량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LOD1 패키지 만들기 기능인데요. 언리얼은 이제 멀티 텍스처 포맷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ASTC 포맷, 이제 PVRTC 포맷, ETC 포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포맷들을 각자 저런 포맷들로 빌드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 ETC 포맷은 갤럭시 S4 이상을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쓸 일이 없는 포맷이었습니다. 근데 S3를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S3는 나머지 포맷들을 지원을 안 하고 이제 ETC1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ETC1 포맷에 빌드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ETC1 포맷은 이제 알파 채널을 지원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알파 채널 지원을 안 하면 엔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그냥 이제 무압축 텍스처로 그냥 저장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그래서 패키징을 만들었는데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패키지는 이제 한 830메가 정도 되는데요. 저희 게임이. 근데 ETC1으로 이제 알파가 들어간 텍스처는 모두 무압축으로 간주를 해버려서 빌드를 만드니까 1.4기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도 9배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ASTC로 빌드를 했을 때는 600KB 정도가 됐었는데 ETC1으로 빌드를 하니까 이제 5메가 정도가 된 거죠. 사실 근본적인 올바른 해결책은 이건데요. 이제 텍스처 두 장을 저장을 하고 하나는 알파 채널로 저장을 해서 이제 쉐이더에서 합친다 이건데 이걸 언리얼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고요. 저희 게임도 이미 클로즈 베타 테스트까지 왔는데 저런 식으로 다시 모든 UI를 바꾸기에는 조금 이제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이제 이걸 줄여나가다 보니까 S4용으로 이미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사양용 패키지는 텍스처 면적을 이제 4분의 1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마침 언리얼에 이제 비슷한 기능이 있었어요. 이렇게 LOD 바이어스라는 기능인데요. 이걸 이제 아래 빨간 표시 쳐놓은 것처럼 0일 때와 이제 0인 것을 이제 1로 올리면 마치 이제 1024로 임포트를 했지만 원래 512512 텍스처였던 것처럼 이제 패키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징을 할 때 만약 ETC1에 한해서만 이제 민맵이 있으면 강제로 이제 LOD를 한 단계씩 다운을 시켜줘서 이런 패키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고요. 코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제 패키징을 할 때 파라미터로 저희가 정한 이제 텍스 LOD1이라는 옵션이 있으면 자 LOD 바이어스라는 게 아까 그 기능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것과 동일한 변수인데요. 그거를 1을 증가를 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저사양용 패키지를 따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추 비슷해졌죠. 원래 ASTC로 빌드를 했던 게 830메가 정도 됐는데 이제 ETC1을 이제 조금 로우 버전으로 만드니까 한 840메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이제 1024 패키지였던 게 512512로 줄어들었는데 용량 자체는 그래도 600KB였던 게 한 1.3메가 정도, 한 두 배 정도 이제 차이로 줄어들게 됐죠. 사실 이것도 이제 퀄리티가 깎였는데 좀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줬는데요. 그 효과가 뭐냐면은 이제 안 켜지는 기계들에서 게임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갤럭시 S3만 해도 메모리가 좀 넉넉한 기계에 속하는데요. 근데 해외에 보면 이제 사양은 비슷한데 메모리도 이제 넉넉하지 않은 여러 이제 기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기들에서 원래 안 켜지던 게임이 이렇게 만드니까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켜지는 것보다는 이제 4분의 1로 켜지는 게 좋은 이제 효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사양용 패키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갤럭시 S3를 지원을 했고 이제 이것과 비슷한 스펙을 가진 게임들에서 이것과 동일